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저기 멀리 경상도에서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저에게 사주를 의뢰했습니다. 아들이 경찰 공무원 시험을 지금 네 번째 봤는데 낙방을 했다. 그런데 계속 그래도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저에게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좋은 것 같아서 허락을 받고 제가 영상을 올릴 테니 한번 더욱더 한번 참고해 보시라면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경찰 공무원 준비를 4년간 했다. 그런데 지금 관둬야 하냐, 관두지 않으냐, 네 번째 낙방하니까 아마 그 고통과 아픔은 굉장히 클 것입니다. 부모도 속이 타지만 그 당사자 또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주팔자에서 과연 관직, 관운이 있는가, 또 합격할 수 있는가? 만약에 저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저는 자식이 10명이라면, 100명이라면 제가 8, 90명 정도는 정확하게 이 사주는 관직으로서 또 합격과 이런 부분이 있다 없다 제가 유무를 정확하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도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된 것은 사주를 보면 과연 이 사주가 계속 공부해서 결국 경찰 공무원이 될지 아니면 아무리 해도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사주의 구성이 흘러가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경찰 공무원 준비를 했는데 과연 그만둬야 할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 추가로 아버지가 부친이 자동차 중고 매매, 자동차 중고 이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해외에 수출도 하고 그렇답니다. 이 부분을 함께 해도 좋은지 어떤지 이 질문을 제게 주셨고, 아니면 커피, 물 관련된 사업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떤 것이 좋은 건가, 이런 부분도 저에게 질문을 줬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과연 이 사주가 먼저 공무원 시험 운이 있는가, 또 합격할 수 있는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생입니다. 32세입니다. 임신생입니다. 임신생. 그리고 경술. 경술, 이모. 신해 이렇게 나옵니다. 신해. 사주 구성이 임신, 경술, 이모, 신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주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다. 그런데 네 번 낙방했다.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느냐. 그럼 대운의 흐름을 봐야겠죠. 경, 신해, 남자입니다. 신해, 임자, 개축, 갑인, 을묘 이렇게 나오겠죠. 병진. 그 다음에 이대운, 12, 22. 32, 42세, 52세. 남자입니다, 남자. 현재 32세. 딱 여기 갑인대운에 들어와서 저에게 지금 의뢰를 한 것입니다. 여기. 이 개축대운에서 지금 4년간 공부를 해도 낙방을 했죠. 여기서 계속 떨어진 것입니다. 자, 과연 이걸 사주에서 정확하게 유추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냐, 귀신처럼 맞출 수 있느냐. 자, 임수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임수, 이 사주에서 임수를 갖고 태어났다. 당연히 오행상 관 자체가 토가, 토가 관에 관계된 거지, 관. 그리고 여기서 오행상 금 자체는 뭘 이야기하냐면 합격을 이야기했죠. 인성으로서 합격. 다른 쪽으로도 합격을 유추해 볼 수 있지만은 또 그 다음에는 관에 관계된 거죠. 관. 공무원 쪽의 기운 자체가 있냐 없냐 이걸 볼 수 있겠죠. 자, 사주에서 임수를 갖고 태어났다. 근데 지금 32세 딱 들어와 있습니다. 32세 갑인대운이죠. 내년 같은 경우는 갑진년. 을사년 이렇게 나가겠죠. 병호년. 정미. 여기는 갑진년 24년도, 25년, 26년, 27년. 얘들도 굉장히 유추해보기 쉽습니다. 아니, 중요한 것입니다. 얘네들이. 이 세운들이 과연 이 사주가
내년 내후년을 봤을 때 과연 공무원으로서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다른 쪽 일할 수 있는가 이 세운이 굉장히 대운과에 함께 보면은 유치해 보면은 정확하게 진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수를 갖고 태어났다. 인수를 갖고 태어났는데 술월에 태어났다 이걸 얘기해 술. 얘가 이제 편관 관에 관계된 거죠 관. 근데 개축에서 여기에 축이 들어와서 얘가 정관이 들어와서 얘가 이 안에서 공부를 공무원에 대한 준비를 했다. 그런데 어떤 거두절미하고 여기 32세 이후에 32세 이후에 과연 공무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지금 묻고 들어오는 것이죠. 이 사주에서는요. 갑인대운이 들어왔다. 갑인. 그러면 이 임수에게 있어서 갑인은 갑목 자체는 식신을 이야기해 줍니다. 식신. 얘도 이 사주에서는 식신을 이야기해줘요. 식신. 오행상 목인데 식신이 들어오면 어떤 거냐면 식신은 관 자체를 극합니다. 관을요. 관을 극한다. 그러면 관을 극하면 관직 공무원의 기운 자체를 극한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얘를요. 얘를 극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얘가 만약에 진월에 태어났다면 그때는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술이 들어왔을 때는 갑목 자체가 갑인이 들어와서 술이 들어오면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인과 술이 합을 하지만 결국은 관이 아니라 재물에 관련된 부분에서 머물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갑인이 들어오면서 이 사주에서는 관을 극하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는 거의 희박하다. 여기서 합격 기운은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얘가 들어오면서 식신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사주에서 얘 인호술 합을 통해서 합 술과 합을 하고 인호술 합을 통해서 뭘 만들었냐 재성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는 것 식신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전부 다 뭐냐 재성으로서 끝난다는 걸 얘기 재물로서 간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태어난 시에서도 해시하고도 합을 통해서 수 속에 있고 여기 물이 있고 오행상 목이 있고 화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합을 하면서 재물까지 연결이 되면 이 사주는 공무원이 아니라 장사 사업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장사 사업 쪽으로 이 사주는 그쪽으로 길을 트고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성공의 기운 자체가 강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성공의 기운 자체가. 그래서 권유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주는 때려치워라. 얘를 때려치고 오히려 재물을 취하는 쪽으로 나가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재물. 인이 들어오면서 인호술 화국을 하죠. 식신이 들어와서 결국을 가는 것이 화. 재성으로서 끝내주는 거니까 재물에서 만족하고 관까지는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재물까지만 여기서 딱 족함을 알고 가는 것이 좋다는 걸 알려주니까 이 사주는 오히려 갑인대운에서야말로 본격적으로 장사 사업적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걸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갖고 태어났다. 대운에서 인 갑인이 들어왔다. 갑인. 얘는 생기죠. 봄의 기운이란 말이에요. 소생이고 새롭게 시작이 된다는 거죠. 칙칙했던 것에서 새롭게 시작이니까 당연히 과감하게 때려치우고 새롭게 시작을 하라 이런 거죠. 새 일을 시작하라. 근데 얘가 역마죠. 인이 역마니까 아 교통, 물류, 유통에 관계된 부분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식신 자체가 내가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역마니까 역마를 통해서 재성이니까 재물을 취하는 기운으로 합이 되니까 결국 뭐냐 이 사주는 기가 막힌 게 있더라. 아버지가 하는 그 자동차 중고 자동차 매매 해외 수출 국내 수출 아니 국내 유통 여기에 관계된 부분을 갖고 가는 것이 좋고 오히려 해외를 본인 당사자가 직접 뚫고 나가라 이걸 이야기해줘. 왜 그러면 이 인 속에 해가 인과 해가 태어난 시가 직업자리 직장자리인데 여기에 또다시 해가 역마가 기운이 있고
얘하고 이내 합을 하면서 충분히 이런 것은 해외를 나가서 물고기 물 만나는 사람처럼 잘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해외를 나가서 오히려 더욱더 중고 자동차를 가지고 수출하는데 노력을 하고 그쪽에 승부수를 띄우는 것이 좋다를 알려주는 것이죠. 사주에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 당사자에게 제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라. 저는 이렇게 나가면 이 사람은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사주다. 오히려 경찰 공무원 100배 더 낫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두고두고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승부수를 띄워라. 오히려 너무 괜찮다. 물장사 커피숍 이것도 괜찮지만 이것 그냥 버리고 물에 관계된 부분 적극 권유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얘보다는 그래도 얘도 괜찮지만은 이 자동차에 관계된 부분이 워낙 기운 자체가 좋으니까 이 부분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주를 허락받고 당사자 그리고 여기 어머니가 이 자녀의 어머니가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이 사주는 자신 있게 설명합니다. 때려치워라. 때려치우고 과감하게 때려치고 새롭게 시작을 하라. 어떤 일을 자동차 아버지와 관련된 부분 함께 하라. 그리고 오히려 해외를 넘나들면서 수출 여기에 대한 어떤 루트를 뚫고 나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주에서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주에서는 진로의 방향에서 특히 관직에 관계된 것 이런 부분은 10중 8구 잡아낼 수 있습니다. 100명 중에 90명은 잡아낼 수 있습니다. 아, 관직 기운이 있다. 어느 시기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더라. 타이밍. 그래서 어느 해에 가장 좋은 거니까 그 해에 목표를 두고 시험을 봐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해에 시험운이 있으니까 명리는 이런 부분을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장점입니다. 어느 해에 시험운이 있으니까 그 해를 목표로 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갑진, 을사, 병우 전부 다 이 사주에서 오행상으로 갑진, 을사, 병우 전부 다 재성의 기운 자체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식신과 재성에서 식신 생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재성 자체는 관을 또 관까지는 끌고 가지를 못하니까 이 정도 선에서 머물러 가서 대운과 세운에서도 결국 뭐냐 재물에 관련된 부분을 알려주고 있는 사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